여러분, 굉장히 힘들고 무더운 때를 지나지만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드리고 싶은 것은 후회 없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고생스럽게 살았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난 다음에 후회가 남으면 그건 정말 헛고생이잖아요. 고생한 보람이 있고 지나고 난 다음에 열매가 있으면 그러면 고생이 다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추억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후회가 남지 않는 삶을 사는 비결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우리의 미래까지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다 알고 계시잖아요. 안타까운 것은 그걸 너무 늦게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후회할 대로 후회할 일이 생기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걸 그제서야 깨닫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시편 81편을 보면 먼저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힘을 다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라고, 온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즐거운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려고 사실 오늘 우리가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늘 하나님을 찬송할 때 힘있게 찬송하셨고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하셨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오늘 온 거예요. 예배 드린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면서 힘을 다해 찬송하지 못했고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하지 못했다면 그러면 빨리 그것을 회복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는 정말 힘을 다하여 나를 찬송하는구나, 즐거운 마음으로 나를 찬송하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실 때 예배를 드린 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81편을 보니까 그렇게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내가 알지 못하던 한 소리를 들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예배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모두가 똑같이 듣는 말씀일 수도 있고 여러분 각자 각자에게 다 다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기도 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오늘 그런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걸 반드시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저에게도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그것은 그들의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종살이 하던 그들을. 그러니 뭐 하나님을 찬송할 만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은 목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저 그들을 종살이 하는 데서 건져내시기만 하려고 하신 일이 아닙니다. 그들을 인도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복 있는 삶을 살도록 그들을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가야 복을 받을 수 있겠는지를 다 아십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8절, 9절 말씀을 보면 내 백성아 들어라. 내가 너에게 경고하겠다. 이스라엘아, 나는 내가 내 말 듣기를 바란다. 너희 가운데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들으시지만 또 우리들에게 간곡하게 말씀합니다. 들으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라.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시니까 우리가 마땅히 찬송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라고 하고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셔야 됩니다. 간섭에 오셔야 됩니다. 내 삶을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만 섬기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망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진짜 복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들은 우상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문제와 꼭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냥 지켜보고 계시기만 할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나는 그들의 고집대로 버려두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게 하였다. 하나님은 지켜보실 수밖에 없으셨다는 거예요. 말을 듣지 않으니까, 고집을 부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삶에 간섭에 오십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금 여러분의 뜻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지금 여러분이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그저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시기만 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에게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은 그냥 지켜보시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그저 하나님의 어떤 간섭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느낀다면 여러분은 지금 대단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지켜만 보시는 이유는 우리가 고집을 부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서 그냥 지켜만 보는 것인데 그런 경우는 반드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만 보실 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졌다가 결국은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그들은 참으로 복 있게 살았을 겁니다. 10절 말씀에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의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마음껏 먹여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너가 입을 마음껏 열어라. 내가 마음껏 먹여주겠다. 14절부터 16절까지 나는 당장 그들의 원수를 굴복시키고 내가 손을 들어서 그 대적을 쳤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은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것이며 이것이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기름진 밀곡식으로 너희를 먹였을 것이고 바위에서 따낸 꿀로 너희를 배부르게 하였을 것이다. 여러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열쇠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이 놀라운 삶, 정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10절 말씀에 너희의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마음껏 먹여주겠다.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요절입니다. 개역성경 표현대로 말하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들어보셨든지 또는 무슨 성구 말씀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좋아하는 성구 중에 하나로 여러분이 읽으셨든지 액자에서 보셨든지 아마 여러분에게 낯선 구절이 아닐 겁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말씀은 참 좋은데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왜? 그동안 입을 많이 벌려봤거든요. 오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냥 입을 열어보았는데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근데 별로 뭐 하나님께서 반응해 주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긴 한데 별로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거나 감동을 받거나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죠. 그건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바로 그 앞에 9절 말씀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인 경우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는 말씀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가만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사십니까? 어떤 분들은 먹고 사는 염려가 가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굶지 않고 먹고 살 수 있을까? 오늘 이 자리에서도 그런 분이 있으실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찬 분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제대로 직장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이 직장 생활을 제대로 끝낼 수 있을까? 내가 나이가 많아 은퇴하게 되면 나는 살 집이 있을까? 나는 끝까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두려움이 많은 사람 아마 있으실 겁니다. 어떤 분들이 형편이 괜찮으신 분, 그런 분들은 어디 가면 맛있는 거 있지? 어디 가면 좀 재미있게 즐길까? 어떻게 이번 휴가는 보내지? 어디 좀 편하고 좋은 곳 없어? 온통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 말씀이 해당된다 그런다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말씀으로 역사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간절하다면 그러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지난 주간에 늘 큐티 하신 분들은 월요일 큐티 기억나십니까? 여호수아 10장입니다. 여호수아 10장은 여호수아 10장 12절 말씀 때문에 유명한 성경입니다.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 다섯 왕들의 연합군과 싸우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모리 족속 연합군을 다 진멸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죽이라고.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아모리 연합군이 쫓겨갑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쫓아가서 그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가 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어두워서 밤이 되면 저들을 다 진멸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순간에 여호수아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그게 여호수아 10장 12절입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태양과 달을 향하여 멈추라는 것입니다. 아, 세상에 어떻게 이런 선언을 할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런 선언을 할 수 있었습니까? 여호수아가 본래 통이 큰 사람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늘 상상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배짱 하나는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는 길로 끌고 가는 지도자였을 겁니다. 망상에 사로잡힌 지도자, 그들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태양을 멈추라고 명령할 수 있냐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했고 하나님은 그 말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죠?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 다섯 족속을 다 진멸할 것이라.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말라.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제 해가 지게 되면 그 말씀을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제 해가 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렇다면 태양아 머물러! 이건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사람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여호수아에게 들어와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입을 넓게 열게 만든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태양을 멈추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경우를 입을 넓게 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어떻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어떤 때는 우리도 이 여호수아처럼 이런 선언을 해야 될 때가 옵니다. 사람들은 다 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입을 넓게 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기를 정말 원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저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그 말씀은 벌써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제가 그 말씀을 정직하게 실천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새벽기도에 처음 시작은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밤 10시에 한 2,000명 성도들과 함께 지금 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기도 제목들이 자꾸 입에서 나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 민족을 위해,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다가 내가 지금 뭐라고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도 입을 넓게 열 때가 옵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결혼할 때 잘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뭐 어려울 게 뭐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그렇게 정말 사랑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죠. 저는 다른 일도 다 열심히 했으면 다 잘했기 때문에 결혼해서 사는 것도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결혼해서 얼마 안 가서 제가 크게 착각하고 있다. 내가 너무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 아내의 마음을 맞춰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제 아내를 기쁘게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도무지 잘 알 수가 없었어요. 제 아내가 뭘 원하는지. 몇 번 제 아내와 이렇게 부딪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잘한다고 했는데 제 아내는 너무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부터는 제 아내가 저에게 뭘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겁이 나요. 제가 생각하는 대로 이야기하면 또 아내가 실망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그랬습니다. 정답을 말해줘. 듣고 싶은 이야기를 나한테 알려줘. 그러면 내가 말을 그렇게 해줄게. 여러분들은 웃으시지만 저는 정말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제 아내가 원하는 것을 알려주면 제가 대답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제 아내는 제가 정답을 알려달라고 하는 말을 듣고 더 어이없어 하는 거예요. 그걸 알려줘야 알아? 그걸 알려줘야 알아? 저는 결혼하고 처음에는 생각하기를 사람은 똑같은 생각을 하는 줄 알았어요. 제 생각이나 제 아내 생각이나 달라야 뭘 다를 게 있겠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해 살아보니까 너무 많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꼼꼼하게 정리정돈을 잘해야, 그래야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있고 막 함부로 어질러 놓고도 천하태평인 사람이 있는 겁니다. 둘은 정말 서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을 알뜰살뜰 모으고 아끼고 살아야, 그래야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 대책 없이 퍼주기
원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서로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남편과 아내로서 살아보는 것도 이 정도 어려운데 내가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까? 그제서야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생각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에게 뭘 원하실 것 같습니까? 정말 주님 앞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의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꼭 오늘 시편 81편 말씀처럼 됩니다. 내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 주님은 안타까우신 거예요. 너무 모르니까, 주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니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압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주님의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이 언제 일어나는가? 주님의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다 성경 말씀이 귀에 들어올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에 들어올 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는 성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학사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펼쳤어요. 두루마기 율법을 펼쳐서 그리고는 그 율법을 읽어내려갑니다. 아니 여러분 얼마나 지겨운 순간이겠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그냥 읽어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낭독되는 시간이에요. 그들이 다 자리에 일어났어요. 하루 종일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읽어내려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듣다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 생활을 하고 이렇게 70년 동안 끔찍한 생활을 했나?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다 경고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약속하셨던 내용이었어요. 그걸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바보같이 비참하게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게 우니까 느헤미야가 울지마 울지마 지금은 은혜 받는 시간이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우리의 힘이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독거려야 했을 정도. 그날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돈 아니에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어려운 형편이 풀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셔야 합니다. 이 성경책 속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될지 어떻게 하는 게 정말 복된 삶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걸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책을 가지고만 다니고 펼쳐보지를 않는다면 집에만 두고 펼쳐보지를 않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안타까워서 터지는 것 같은 거예요. 13절 말씀입니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내 말을 듣기만 했어도 내가 가라는 길로 가기만 했어도 너무 뻔하게 다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런데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듣고도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우리 주님을 얼마나 안타깝게 하는지 아십니까? 많은 성도들이 저에 대해서 목사님은 너무 심각하세요. 목사님은 너무 좀 진지하세요. 목사님은 너무 높은 수준을 우리에게 원하세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가 뭡니까? 어떻게 그렇게 다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들 저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정반대예요. 저는 교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제대로 권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요. 제가 너무 교인들의 눈치를 보는 거 아닌가? 너무 여러분들의 눈치를 보면서 제대로 할 말도 못하는 거 아닌가? 그게 두려워요. 저는 어릴 때 목회하시는 아버님, 어머님 어릴 때부터 다 듣고 지금도 귀에 쟁쟁한 말이 있어요.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떤 문제인지도 몰라요. 그냥 늘 식사를 하시다가도, 아버님, 어머님 무슨 이야기를 하시다가도 늘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결국은 그렇게 권해줘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렇게 신방을 가도 돌이키지 않아서 가정은 깨지고 재정적으로 파탄이 나고 신앙적으로 다 무너지는 그런 사람들을 어릴 때부터 많이 봤어요. 여러분, 제 마음속에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 저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어려서부터 워낙 많이 보았다 보니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정말 잘 사는 길인지. 고생스러워 보여도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어떤 분들은 영성일기에 대해서 힘들어하세요. 목사님, 좀 자유롭게 내버려 두시면 안 되나요? 아, 쓰고 싶을 때 쓰게 하면 안 되나요? 왜 그렇게 꼭 이렇게 사람을 꼼짝 못하게 얽어매나요? 용서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느낌이 드신다면 용서하세요. 제가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요, 주님이 진짜 함께 하시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진짜 믿는 사람과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은 완전히 차이가 나요.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 이건 꾸밀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걸 진짜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생각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행동도 달라요. 결국은 안 믿어지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게 안 믿어지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해드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의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므리바 물가에서 시험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므리바 물가에서는 내가 너를 시험하기도 하였다. 도대체 무엇을 시험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광야길로 들어오게 하시고, 그리고 신광야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르비딘 광야까지 옵니다. 근데 르비딘 광야에 와서 물이 떨어졌어. 마실 물이 떨어졌습니다. 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 돌변합니다. 물이 없어서 며칠째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돌변합니다. 모세에게 달려와서 모세를 돌을 던져서 죽일 태세입니다. 모세, 우리에게 물을 줘. 아니, 왜 우리를, 잘 사는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이끌어내서 우리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가축들도 다 목말라 죽게 만드는 거야? 물 줘! 물을 줘!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이거는 나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하는 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진짜 믿는다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냐? 그래서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리고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저들이 나에게 돌을 던질 태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에서 지팡이로 내리쳐서 물을 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그 르비딘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그들이 물을 마신 사건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뭘 시험하신 거죠? 출애굽기 17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므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고 계신데 아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리고 지금 마실 물이 없다고 금방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아,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 계신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신다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조금만 힘든 일이 있다고 조금만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하나님 계신가? 정말 내 안에 계신가? 무슨 좀 유혹이 되는 영상이 있다면 조금 누가 어떤 말 한마디를 잘못한다면 전혀 주님이 함께 계신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는 그 우리 이야기 아니에요. 저는 이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런 믿음 가지고서는 절대로 지금부터 일어나는 말할 수 없는 시험을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지난 주간에도 청소년 사역자로 대단히 유명한 분입니다. 엄청난 집회도 지금 인도하고 계신 그 목사가 스캔들 때문에 무너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일이 한두 건도 아니기 때문에 별로 충격도 안 될 정도로 그게 더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어떤 목사를 보고 예수를 믿는 일 이제 여기서 빨리 여러분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유기성 목사를 보고 예수를 믿으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저 때문에 아마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을 보고 예수를 믿는 것은요 마귀가 얼마든지 뒤흔들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은 너무나 연약한 믿음이에요. 우리에게는 주님과 직접 친밀히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이 주어졌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여기 너희는 여러분 모두예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면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어떤 목사를 보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어느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예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는 누구도 중간에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이 진짜여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고 주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이 진짜여야 여러분이 마귀가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역사할 때 여러분이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영성의 길을 쓰시도록 그렇게 권해드리는 이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시라고 그렇게 권해드리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지금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 말씀을 봅시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풍파가 옵니다. 영적인 풍파가 옵니다. 주님과 친히 교제하지 않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다 무너져 내리는 풍파가 옵니다. 영적인 대시험이 옵니다. 진짜 주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성경만 읽으라는 거 아니에요. 성경도 안 읽는 거는 문제지만 성경만 읽는다고 그것도 다가 아닙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대로 행하는 자,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자, 그자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아직도 주님과 친밀함이 없다면 아직도 말씀 그대로 산다고 말할 수가 없다면 그러면 여러분 정말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배워 시작하십시오. 매일 주님을 바라보는 생활을 기록해 보십시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마음을 열고 성도들 사이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 주님 앞에 서는 순간에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고 악 하고 비명을 지르고 나 뒹굴 때가 옵니다. 언제까지나 마음을 감추고 살아서 안 됩니다. 지금 어느 분이 쓴 글을 읽었는데 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게 읽었습니다. 한 3년 정도 유기성 목사의 설교를 거의 매일 들었다. 그분의 책을 다 사서 읽었고 주변에 나눠주기까지 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바뀌었을까? 너무 궁금하더라고. 이 부분에 와서 진짜 궁금해요. 내가 바뀌었을까? 답부터 말하자면 아니오이다.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지, 맞아, 그래, 그런 거야 라고 감동했지만 내 성품은 그대로였다. 아무리 좋은 신앙서적을 읽어도 소용없다. 성경을 100번 읽어도, 40일 금식을 해도 사람은 똑같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오직 말씀에 순종할 때이다. 정작 내가 변하기 시작한 건 삶의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였다. 여러분, 그저 설교나 듣고 또 지나가고 또 설교 듣고 또 지나가고,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자신이 없습니까?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성경책을 펼치세요.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성경책을 펼치세요.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부터 그저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시는,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고 느껴지면 반드시 순종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옵니다. 여러분의 지금 삶의 위기를 건져낼 말씀이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정말 잘 살고 복되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믿어지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말을 들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내가 가라는 길로 갔으면 좋았을 것을, 이 말씀을 항상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합니다. 이 성찬은 무슨 은혜를 더 받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너무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 몸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을 받을 때 여러분의 기도는, 주님, 저같이 이렇게 말할 수 없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데, 이렇게 고집장이고 말 안 듣는 자인데, 주님은 이미 나에게 오셨습니다. 나와 한 몸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으로 오신 주님을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찬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